자기 색정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거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 색정서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아마 풀어서 제가 써놨거든요. 네. 홀로 색 밝힘 사망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그래도 원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적 쾌락을 본인이 추구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사고에 의해서 지식이 보통인데요. 지식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들을 저희가 자기 색정사라고 보통 합니다. 홀로 색 밝힘 사망. 사망. 근데 이거는 이제 특성이 뭐냐면 그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이 사망해 있는 현장을 가면 처음 들어간 지구대 경찰관들은 누구나 이건 타살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게 이제 대전 둔산 경찰서 과학 수사팀에서 다뤘던 사건인데요. 네. 이 사건 개요 좀 설명드리면 2010년도예요. 1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4월 22일이니까 딱 이때쯤이네요. 2010년 4월 22일 날 오후 7시 10분이에요. 네. 7시 10분에 그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아파트 조그만 그 작은 방에서 20대 남성이 변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네.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 침대 위에서 발견됐거든요. 아, 근데 옷을 완전히 벗었어요. 네. 그 상태로 손발이 높으로 묶여 있어요. 네. 뒤로 묶였습니다. 그것도. 네. 그다음에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어요. 네. 그리고 안면부에는 보자기가 뒤집어 씌워져 있는 상태로 이제 엎어진 채로 사망한 게 이게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보통 현장에 들어갔을 누가 봐도 때 타살일 가능성이 큰 거죠. 딱 그 외관만 보면. 네. 그리고 일단 타살 사건인 경우는요. 대체적으로 지방청에 또 개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사건 딱 타살 사건이라 추정이 됐을 때는 이제 현장 임장이 조금 더 타이트하고 뭔가 긴박해지게 됩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현장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네. 변사자는 나체인 상태로 양 손하고 양 발 그러니까 손, 발 이걸 뒤로 한 상태에서 손목하고 발목 및 그 목까지 이 높으로 결박이 됐어요. 그러니까 손 발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렇게 뒤쳐진 이렇게 묶여진 거죠. 그러니까 네. 뒤로 이렇게 묶인 상태예요. 발목도 뒤로 묶여진 상태. 발목이 상태예요. 이렇게 목까지 거의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발목 그 연결된 이게 또 목이 높까지. 그러니까 연결이 이건 뭐 딱 보면 누가 봐도 이거 아 이거 누가 살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한쪽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는 더더군다나 누군가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수갑 채웠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인식하고요. 머리는요, 침대 바닥에 이 얼굴 앞면을 대고 보자기를 뒤집어 씌워놨어요. 그 보자기를 풀으니까 이 그 얼굴에 눈에 안대하고요, 입에 재갈까지 이렇게. 재갈까지 물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동그란 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리는 형태입니다. 만들어지는 완제품이에요. 네. 그런 게 물려져 있고요. 침대 옆에 있는 탁자 위에는 1리터 용기에 클로로포름 한 병이 있어요. 클로로포름 마취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수면 마시면 이렇게 네. 한 병이 그 이 탁자 침대 옆 탁자에 1리터 용기에 클로로포름 한 병이 있고. 방바닥에는 젤 종류, 젤 종류의 화장품이 있고요. 네. 스탠드 불은 켜져 있어요. 네. 사실 타살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증거물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또 이제 그러면 그 방만 수색하냐면 다른 방도 수색하거든요. 네. 그거 봤더니 사용하지 않은 콘돔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남성용 자위기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관장용 주사기가 또 있어요. 그다음 이게 근데 아주 정돈이 잘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건 누가 만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사망한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본 거예요. 네. 유명한 대학의 박사과정 밟고 있는 수재예요. 네. 결혼을 석 달 앞두고 있고요. 청첩장은 이미 뿌리진 않았지만 인쇄를 해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조만간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 딱 보고 출동했던 경찰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색정사 잘 모르잖아요. 네. 경찰관이 빨리 살인 사건 발생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 묶여 있겠다. 뭐 보자기 뒤집어 쓰고 있겠다. 아, 이거 살인 사건 난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본인은. 특히 이런 사건 같은 경우 분명히 성하고 관련돼 있다. 그렇죠.라고 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땐 100% 지방청에서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보고가 되니까 감식 들어가죠. 막 다 뛰어나가죠. 이거 뭐 지방청 당연히 나갈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손목, 발목, 상반신, 목 부위로 로프 이 사건이 있어요. 끈자국. 그리고 손목에 수갑 채워져 있고 머리에 보자기 그다음에 여기 묶어놓은 보자기 씌우고 여기를 묶었고 결박한 게 손목 발목하고 이어지는 로프가 보자기 씌운 상태에서 여기를 묶은 거예요. 하나로 또 이렇게. 네, 하나로 전부 연결돼가지고 그다음에 안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대 씌웠고 제갈 물려놨고 근데 묘한 거는 목이 만약에 졸려서 사망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일반적으로. 설돌출이라고 그러죠. 혀가 밖으로 네. 좀 나오는 설돌출 현상이 있는데 그건 없어요. 그다음에 방어운이 전혀 없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방어운이. 이렇게 로프를 메고 뭔가를 결박을 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경직된 상태에서는 그 로프가 또 잘 안 매지잖아요. 그리고 특히 목이 하나로 이렇게 다 연결돼 있었으니까 생전에 만약에 했다 그러면 생전에 이렇게 묶여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반항은이 없다라는 거는 이상한 거죠. 네.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검 들어가요. 사인이 뭡니까 이게? 질식사인데요. 맞습니다. 질식사예요. 약물 복용 및 비구 폐색으로. 그 약물 하면 뭐 딱 생각나요? 클로로포름. 클로로포름이죠. 이제 한번 국과수 부검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죠. 네. 아까 제일 제가 그 중요하게 본 건 방어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묶어가지고 사망할 정도에 이르기까지 방어은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현장에 가서 이런 것이 타살이냐 아니면 혹시 자살이냐라는 걸 판정을 할 때 이 사람이 혼자 이걸 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렇죠. 네. 혼자서 뒤로 어떻게 묶고 뒤로 발목 손목을 묶어가고 보자기 쓰고 목 위에까지도 걸고 수갑 채우고 다 할까요? 그래서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 그래서 교수님 이거 진짜 형사분들도 그렇고 과학수사에서도 이거 다 해보거든요. 해보잖아요. 다 묶어보고요 우리끼리. 진짜 이게 생각보다 되게 웃겨요. 시연해봐요. 내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손목 풀고 묶어. 그래서 야 발로 이렇게 당기면 쪼여진다. 뭐 이거를 해요. 야 올가미를 만들어갖고 걸어서 이쪽에다가 살짝 걸어갖고 발로 잡아당기면 아 조여지네. 뭐 이걸 다 해봐요. 네, 우리끼리. 그러니까. 자 현장 분석했어요. 네. 루프, 수갑, 안대, 제갈, 클로로포름 이거 우리 좀 관심 있는 사람은 금방 연상이 되죠. 네. 이거 실제로 성적인 것 관련 도착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성인용품도 많이 발견됐고 자위기구도 많이 발견이 됐잖아요. 네. 관장용 주사기도 사실상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발견됐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갑하고 로프 결박 상태. 이거 스스로 결박 가능해요. 이게 처음 보면 몰라요. 이게 네. 가능할까. 그걸 이제 면밀하게 고리 만들어가지고 링을 쓰거든요. 대다수가. 예, 링을 써요. 네. 링을 써서 이 경우도 링이 있는 상태에서 노프가 된 거거든요. 링을 쓰고 이랬다면 이거는 스스로 결박이 한 게 맞고 가능하고 또 해보면 시연해보면 침입은도 전혀 없잖아요. 네. 자, 방어은도 전혀 없잖아요. 네. 외상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아주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인데 유명대 박사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혼자 살고 있었대요. 그 집에. 친구도 없답니다. 그리고 뭐 또 유족 진술에 의한 예, 예. 옛날에 일본 만화 중에 뭐 예, 성인 만화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일본 만화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은 이런 게 표현이 다 돼 있거든요. 맞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즐겨보는 이런 것에 대한 성에 대해서는 도착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판정을 한 거죠. 예, 분석이 딱 되자마자 이제 아 이거는 홀로 색밝힘사 이른바 얘기하는 자기 색정사 바로 이제 본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보면 로프랑 아까 기구장치를 이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교수님한테 질식사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또 성적 쾌락을 느낄까라고 하는데요. 이게 뇌에 호흡의 곤란이 오면 뇌에 살짝 산소 공급이 안 될 때 참 띵하거나 이 현기증 오는 게 비슷하게 성적 쾌감이나 행복감하고 되게 유사하게 느껴지네요. 그렇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본인들이 약간 성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호흡 곤란 상태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뭐 좀 학대하면서 성행위하는 사람들이 상대의 목을 조른다든지 일정 부분 이런 거하고 맥락이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네.
네네. 그게 이제 산소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어떤 쾌감 같은 걸 느끼는 그게 이제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이게 대부분이 예, 남자라고 그래요. 네. 남자가 많대요. 최근에는 여성도 좀 보고되는 사례가 좀 있다고 그러고요. 우리나라는 드문 편인데 일본이라든지 외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 발생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거 사망하는 이유가 사실은 본인은 이거 죽으려는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실수한 거 아니에요. 기계적인 네. 어떤 그 질식이기 때문에 예, 거기가 목매매 기전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사망하는 경우를 보면 본의 아니게 끈조임사예요, 결국은. 네. 그게 이제 실수해서 끈. 그리고 대다수가 산소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하지 않으려고 비닐봉지 같은 걸 뒤집어 쓰거든요. 그게 이제 호흡의 어떤 그 곤란을 줘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이건 뭐 대부분 저 자기색증사는 나체로 발견돼요. 네. 아니면 남성 같은 경우 여성의 복장을 입고 있거나 이런 경우 모든 자위기구라든지 재갈 안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었는데 이것이 바로 피해자 스스로가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서 검색했던 것들이 또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노프가 굉장히 복잡하게 배어져 있잖아. 아까 얘기한 네, 것처럼 링으로 봤는데, 아니 묶어가지고 그걸로 살해할 그 범인이라면 뭐로 복잡하게 그렇게 링까지 이용해서 이리 묶고 저리 묶고 손목 묶고 발목 묶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냥 살해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묶은 상태가 복잡하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타살이 아닌 거예요. 네. 어떤 범인이 그렇게 복잡하게 그 묶고 저 조르고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로프가 복잡하게 매어진 것 자체가 이미 이거는 타살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일반 변사 사건이지만 자살이 아니고 타살도 아닌 사고사로 그렇습니다. 바로 처리가 되게 됐습니다. 이런 그 자기색정사의 그 사건 현장의 공통점이 있어서 제가 좀 조사해봤는데요. 대부분 시신이요 격리되거나 고립된 자기방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방 이 사람도 홀로 살았고 다락방 아니면 이렇게 지하실 이런 데서 보통 발견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문은 되게 안에서 잠겨져 있었다고 외침은 흔적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시신은 보통은 성기가 드러나 있거나 나체 상태 네 나체 상태 아니면 복장 독착증이 있는 경우 남성은 여성 옷, 여성은 남성 옷이 있는 경우 대부분이 많고요. 또 시신 앞에는 아까 영상이 틀어져 있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영상이나 아니면 도색 잡지가 널브러져 있고 이건 좀 포인트인데요. 거울이 앞에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보면서 하거든요. 네.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흥분을 하다 보니까 거울이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대에서 30대 남성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여자들도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타살로 보이기 위한 연출이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 자기색정사는 더 그래서 면밀하게 조사가 좀 더 필요한 맞아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현장에 그 빨리 출동해 가지고 타살로 간주하는 바람에 아주 정밀 수사가 더 그 이루어졌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제일 잘한 건 뭐냐면요. 탐문 수사예요. 이 사람의 성향을 유족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부터 빨리 그 획득을 했고 성향을 그다음에 그 어떤 그 묶인 거 단순 결박이 아니라는 거 복잡하게 묶은 건 타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교수님 예,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예.